오늘은 토요일이고 입주 청소를 오전에 부탁해 놓은 날이에요. 그래서 입주 청소 업체가 청소를 하고 있고 지금 마무리될 시간쯤이어서 이제 점검하러 가는 길입니다. 가는 김에 오늘이 또손 없는 날이라고 해서 의식주를 넣어놔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불이랑 슬리퍼랑 밥솥 그리고 청소기 요거 들고 가서 청소 확인하고 그다음에 오늘 남편이 또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이어가지고 공항으로 또 픽업을 가야 됩니다. 가보자고. 근데 조금 규격이 이렇게 그냥 이건 다시 받으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화장실 신발을 산 건데 일단 오늘은 실내에서 좀 신다가 화장실에 두고 가려고요. 문을 살짝씩만 열고 가려고 이 밥솥에 쌀을 담았어요. 이렇게 쌀을 담았어요. 안방에 이게 우리 아파트가 이게 되게 높은 편인데도 얘가 워낙 높아가지고 다치진 않네요. 이렇게 풀어치우고 이렇게 당장 필요한 거 이렇게 화장실 20분 이상 도중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올 때 또 더 가져오면 되니까. 원래는 이거 테이블을 조립을 하고 가려고 했는데 이거 너무 무거워가지고 혼자서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있었어? 요리형 형 맞는 나오던 사람은 됐지. 나라는 주문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다가 하자. 잘 먹겠습니다. 이건 자기 스타일인데? 그래서 하나 먹어줘야지. 맛있다. 맛있다. 샤프하다 핑 연어 와이프다. 아빠 여기 앉아서 먹어야 되기 이렇게 좀 먹어. 계란초밥, 샤프하다 핑. 심상치 않은 접시다. 참다랑어 대뱃살. 흰다리, 새우, 참기름. 계란 마요 구이. 그래서 계란을 한번 토치로 한 거. 저희가 오늘 신세계 하남에 하남점에 갔다 왔어요. 왜냐면 중요한 가전을 알아보려고 간 건데 지금 1월이 3세페 삼성 세일 페스터라고 해가지고 1년 중 가장 저렴한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마침.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미 몇 개 견적을 다 보고 그 상태에서 이제 오프라인이랑 비교해 보려고 오늘 했던 거고, 그리고 왜 신세계 하남점을 갔냐면 거기가 또 마침 이번 1월에 오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픈하면 원래 세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픈 세일 겸 3세페 겸 해서 제일 싸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간 건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너무 비쌌어요. 근데 이 비싼 게 왜 비싸냐면 세일을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백화점에서 파는 물건들은 지금 삼성에서 제일 주력 상품으로 밀고 있는 것들, 제일 최신 제품들 이런 것들이라서 애초에 그런 것만 전시가 돼 있고 그런 것만 할인을 막 대폭 해주고 이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위주로 이렇게 묶어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싸게 견적이 나온 거예요. 근데 물론 원가보다도 그것도 한 200인가 300인가 그 정도 저렴한 거긴 했어요. 근데 애초에 원가가 너무 높았던 거죠. 근데 저희가 온라인으로 봤던 거는 온라인 전용 상품도 좀 있고 오프라인이랑 같은 거여도 좀 엄청 고사양은 아닌 걸 제가 좀 봤었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면 전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냥 얼음, 제빙기 있고 그 다음에 쇼케이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두 개만 봤거든요. 그리고 용량 큰 거 이렇게만 좀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일단 그 매장에는 너무 고사양, 좀 과하게 고스펙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막 노크온 하는 거, 노크온에서 막 불 켜지고 전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 있는지 모르겠는, 그래서 내부를 볼 수 있는 거 그런 걸 하면서 가격이 훨씬 비싼 것들을 팔더라고요. 그리고 뭐 얼음 제빙기도 막 위스키용 막 동그란 얼음 있잖아요. 그런 거 자동 제빙기 그런 걸 막 미는데 사실 저는 그런 게 필요가 없고 뭐 그냥 가거름이 훨씬 좋고 막 이러니까 쓸데없이 고스펙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일단 견적을 받고 엄청 고민을 했죠. 이 제품들을 살 거면 지금 여기서 사는 게 제일 쌀 것 같은 건 맞아. 맞는데 이렇게 고스펙이 정말 필요한가? 그 생각을 막 하다가 온라인에서 그냥 결제를 했습니다. 좀 욕심을 많이 내려놓은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너무 잘한 선택이 아닌가. 1차 이상. 좋아? 응. 충분히 넓다. 그치? 아니. 아, 부러진 게 아니라 이게 그냥 빠졌군. 빠졌어. 냄새 많이 빠졌다. 근데 그 사이에 이거 환기가 제일 좋대.
저쪽에 있으면 다 보이잖아. 여기서 막히잖아요, 뷰가. 열려버리는 느낌.